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일어난 667건의 고문 사건,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에서 발생한 317건의 고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문과 영양실종, 강제 노동 끝에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일어난 424건의 사망 사건도,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뺀 채 강제 북송이 됐다는 이유로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에서 발생한 56건의 강제 낙태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마당, 학교 운동장, 비행장과 같이 일반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2972건의 공개 처형 사건도, 국제사회의 눈을 피한 납시고 보위부와 보안서, 깊은 지하 처형장에서 발생한 491건의 비공개 처형 사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NKDB는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 어느 장소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인권 피해가 발생했는지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이 기록은 자신의 인권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리 없으리라 믿었을 수많은 가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인권 피해를 그저 가슴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으리라 여겼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NKDB는 북한 인권 가해 사건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구의 방관 속에서 또 누구의 동참을 통해 이끌어갔는지 추적하는데 더욱더 주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시도가 북한 인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암벽 높은 북한 인권 가해자들이 과연 이러한 시도에 눈이나 깜빡할까라는 생각인 건데요. 하지만 NKDB는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신경을 조금씩은 쓰고 있음을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증언들은 부금시설 내의 조사 과정에서 수감자들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고문을 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내려와서 인권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이 소위 인권공세라고 비난을 해오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보면서 역으로 북한의 밖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북한 사회 내에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만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록과 신뢰할 수 있는 교차 검증이 수반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기록과 검증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NKDB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2016년에 어렵게 통과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법 안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 민간의 배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